네, 이번 시간에는 용수철 진자운동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실험을 제가 보여드리고 분석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후 여러분들은 물체에 실을 매달아 진자를 만들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실험을 진행한 뒤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번 실험에 사용할 세팅은 저번 강제조화 운동 실험의 세팅과 동일합니다. 실험 준비물로 스프링, 암추, 모션 센서가 있습니다. 강제 진동자는 이번 실험에 사용하지 않고 스프링을 매달아 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네, 스프링을 매달기 전 길이를 먼저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1cm입니다. 스프링을 매단 뒤 추를 달고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8.4cm입니다. 네, 모션 센서를 추와 동일하게 일직선상에 내리고 이제 캡스톤 프로그램을 켜서 모션 센서로 위치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셋업에서 모션 센서를 누르고 다음 그래프를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축은 포지션으로 하고 엑스축은 타임으로 하고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거의 일정한 위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추를 움직여 볼 건데요. 추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위아래로만 최대한 흔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추위 운동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00초 동안 측정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멈추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익스포트 데이터를 먼저 하고 스프링 먼저 데이터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추가 가만히 멈춰있던 상태가 되고 스프링이 최대로 줄어들었을 때와 스프링이 최대로 늘어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용수철이 완전히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용수철이 움직인 변이 여기서부터 가운데 그 다음에 최대 를 계산해야 정확한 용수철 위치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을 열고 새 시트를 연 다음 이제 분석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네,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분석하기 이전에 분석에 필요한 상수들을 먼저 정리해놓고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9.8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추위 무게 킬로그램 0.2, 200g이 추를 사용했습니다. 용수철의 길이 미터 0.091m죠. 200g 추를 닿았을 때 용수철의 길이 0.284m죠. 그럼 200g 추를 닿았을 때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이제 추를 달았을 때 용수철의 길이에 원래 용수철의 길이를 빼주면은 0.193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용수철 상수 수를 계산하면은 10.2.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는 이제 변이는 모션 센서 기준의 높이를 나타낸 건데요. 그럼 이제 추위 최대, 최소, 그 다음에 200g 추를 달았을 때 높이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위 높이, 최대 높이 0.441m죠. 200g 추를 닿았을 때 추의 높이 아까 처음에 평형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0.311. 그 다음에 추의 최소 높이 0.177m가 되죠. 모션 센서 기준으로 이제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은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용수철의 높이 200g 추를 달았을 때 추의 높이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만큼 더해주면은 매달려 있는 용수철의 높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0.504m가 되고 이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수철 진자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나눠보면 역학적 에너지 분석을 하는데 아주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용수철 진자에 중력이 작용하는 중력 위치 에너지 용수철의 복원력이 작용하는 용수철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추가 이제 움직이는 속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 각각에 대한 공식을 적어보면 중력 위치 에너지는 mgh 용수철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 용수철의 변이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 됩니다. 이제 중력위치에너지에 사용되는 h와 용수철위치에너지에 사용되는 x, 용수철의 변이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치 같은 경우는 용수철 최소 높이일 때 이제 중력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높이일 때 중력 위치 에너지가 최대 값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계산하려면은 포지션에 추위 최소 높이를 빼주면은 이제 추위 최소 높이일 때 0이 되는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용수철 변이 X는 이제 포지션에서 이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았던 최대 높이만큼 0.504m를 빼주게 되면은 용수철의 변이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중력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m 0.2 곱하기 g 9.8 곱하기 h 0.134 이제 해주면은 중력 위치 에너지가 나오고 용철 위치 에너지는 0.5 곱하기 k 10.2 곱하기 x의 제곱. 해주면은 용철 위치 에너지가 나오고 운동 에너지는 0.5 곱하기 m 0.2 곱하기 v의 제곱을 해주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각각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추가 30초일 때부터 이제 운동을 거의 시작했으므로 x축을 30초에서 35초일 때의 시간으로 나타내고 이제 중력 위치 에너지와 용수철 위치 에너지, 그 다음 운동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계열의 이름을 먼저 이제 지정해주고 갈 텐데요. 우클릭하고 데이터 선택, 그럼 계열 이름을 편집하고 첫 번째 계열 이름 중력 위치 에너지, 그 다음 계열 2는 용수철 위치 에너지, 계열 3은 운동 에너지. 그럼 이제 중력 위치 에너지에 따라 추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사인 운동을 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용수철 위치 에너지는 추가 가장 높을 때 위치 에너지가 작아졌다가 가장 늘어나 버리면 늘어 용수철 위치 에너지가 가장 커지고 다시 줄어들면 작아지고 늘어나면 커지고를 반복하고 사인 운동을 하고 있고, 운동 에너지는 추가 평형 상태를 이제 지나갈 때 최고 속도, 그 다음에 바닥으로 갔을 때 속력이 0, 다시 최고 속도, 이제 가장 다시 줄어들었을 때 속력이 0 하면서 같은 운동을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에너지 값들을 이제 다 더해버리면은 거의 비슷한 크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인하기 쉽게 추위 변이에 대한 에너지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위치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도 함께 계산한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중력 위치 에너지 더하기 그다음 용철 위치 에너지를 해주고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다 더해주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계산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H에 용수철 200g 추를 담았을 때 평형을 이루는 위치를 0으로 X0 라고 놓고 포지션 빼기 이제 200g 추를 달았을 때 추위 높이 0.311로 해가지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30초일 때 추위 높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리를 X축으로 두고 이제 모든 에너지들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죠. 이것 또한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계열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1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중력 위치 에너지입니다. 아, 여기서 계열 1, 2, 3, 4는 자기가 이제 데이터를 그렸던 여기 열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기억하셨다가 바로 여기 옮겨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2는 용수철 위치 에너지. 그럼 계열 3은 운동 에너지. 그럼 계열 4는 총 위치 에너지. 그럼 계열 5는 역학적 에너지. 되겠습니다. 이제 중력 위치 에너지는 용수철 위치에 따라서 이제 최소로 줄었다가 최고로 늘어났다가 일직선하게 변하고 있고요. 용수철 위치 에너지는 이제 최저일 때 위치 에너지가 최고로 늘어났다가 이제 높이가 최대일 때 최소로 줄어들고, 하지만 이만큼 갭이 있는 이유는 추가 최고로 올라가도 이제 용수철이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갭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운동에너지는 이제 추의 위치가 가운데 지점을 지나갈 때를 기준으로 최대, 그 다음에 이제 최소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총 위치 에너지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가 최대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최대로 늘어났다가를 반복하고 있고요. 역학적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직선으로 보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또 하나 놔둬놓고 이 다음번에는 이제 시간에 따른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X축이 시간, 초, 그 다음에 Y축이 역학적 에너지 단위 줄로 나타나져 있죠? 여기 세로 축을 좀 더 확대해서 크게 모으기 위해 축 옵션에 들어가서 0.45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에 거의 0.54 줄에서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희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분인 36초부터 77초까지 구간을 먼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초부터 77초까지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클릭한 뒤 이제 시프트 버튼을 누르면은 양쪽 셀 다 모두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만들고 컨트롤 X 잘라낸 다음 아까 위에 만들어 놓던 역학적 에너지 그래프에 붙여 넣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 구간을 또 한 번 더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초부터 250초까지 185초부터 250초까지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셀을 선택한 뒤 이제 시프트 버튼을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은 양쪽 셀이 선택되고 다시 그래프
컨트롤 X 잘라내기, 그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이제 구간이 두 개 지금 생겨났죠. 이제 마지막 찍는 영역인 833초부터 902초 밑에로 가겠죠. 833초부터 902초. 다시 그래프를 그리고 컨트롤 X 올라간 다음 컨트롤 V. 구간이 세 구간으로 나뉘었습니다. 다시 Y축의 크기를 좀 늘려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을 더블 클릭하고 축 옵션 최소값 0.45. 다시 데이터를 우클릭하고 추세선 추가, 그 다음에 수식을 차트에 표시, 그 다음에 너비를 조금 키워서 추세선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 추가, 수식을 차트에 표시, 그 다음 너비 5로 해주고 기울기를 빨간색, 추세선 추가, 수식을 차트에 표시, 빨간색 너비를 5. 그럼 이제 그래프와 함께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는 기울기 값이 나왔죠. 처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줄어들고 있는 기울기 값이 크다가 점점 작게 돼서 이제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래프를 클릭하고 이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 축 제목을 클릭하시고 축 제목에 적 에너지 단위 줄 시간 초,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시간 역학적 에너지 그래프. 그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세 구간이 변화율 기울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얼만큼 줄어들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그래프들도 차트 제목 시간 에너지 그래프, 그 다음에 축 제목을 클릭하고 에너지 단위 줄 다음에 가로는 여기도 시간이죠. 시간 초. 추변위 에너지 그래프 클릭해서 축 제목을 또 넣고 에너지 줄, 그 다음에 가로축은 추변위 단위 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물체에 실을 매달고 진자를 만들어 실험을 한 다음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고 각 구간별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자의 움직임을 해석하기 위해서 각도가 이제 필요한데, 트래커에서 각도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세트랙, 그 다음에 측정 도구, 각도기를 통해서 이제 사진상의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으니, 이것을 사용해서 진자의 운동을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그래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에너지 그래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진자의 운동 같은 경우는 용수철 위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중력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만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다음, 변위 에너지 그래프. 각각의 추위 위치에 따라서 중력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따른 역학적 에너지 그래프. 여기서는 각 세 구간을 이제 지정해 주어 기울기를 구하고 변화율이 얼만지를 수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